XSFM입니다. IDWK 혁신도시도 안착 중이고 소비도 활발하며 수도권을 제외하면 흔치 않은 사교육 활황시장을 갖추고 있지만 지역총생산 최하위의 실물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친척들이 그 집 자산은 많다고들 하지만 누가 사줄지 알 수 없는 부동산을 빼고 나면 내가 쓸 돈은 별로 없지요. 어떤 산업을 만들고 키워나갈지를 고민하자면 대구는 백지화도 같습니다.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어느 때보다도 다채로운 대구광역시의 선택지들을 만나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대구광역시 대구까지 왔습니다. 네. 더불어 UMC입니다. 안녕하세요. 80년대 대선에는 이쪽 후보가 저쪽 가서 유세할 때는 날아오는 돌을 막으려고 보호대 쳐놓고 유세했습니다. 그러니까 달성군에 후보 없는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의 주인공, 전 지역에서 만나요. 자유농축산인입니다. 네. 저의 세상입니다. 자유농축산인 정은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도지사 후보가 누워있어서 어떡해요. 그러게요. 빨리 회복하시길. 바른 것은 애국이지요. 덕질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카페인과 당에 취해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당의 잘못된 공천 관행을 바로잡기엔 역부족인 무소속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에디터입니다. 도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소속이 줄고 있어요, 이제 슬슬. 네, 그런 게 좋았거든요. 왜 그 옛날 할아버지들 문장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글 쓰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쓴 옛날 글들 있잖아요. 그 문체들이 좀 약간 반갑고 좋은 면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점점 농축산인화되어가지고 우리 에디터님. 여러분들의 도움 글들을 좀 보겠습니다. XSFM25의 gmail.com으로 많은 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오늘 하나만요. 백모씨께서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이 선관위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주고 있다. 말 그대로 추정이지만 나름의 확신을 가진 부분입니다. 데이터 센트럴에서 사진과 정보를 언급하시면서 이 후보는 어떻다, 사진 교체하는 게 낫겠다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 대략 3번의 케이스가 정보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오. 지금 듣고 있던 것은 영광군 김현관 후보의 사진인데 우리 후보, 네. 하이퍼 리얼리즘 네. 사진 같다는 평가의 사진 대신 평범한 증명사진으로 그쵸. 교체되었습니다. 교주나 대통령의 초상화 같은. 정당인이라는 명칭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냈던 후보의 직업이 다른 내용으로 수정이 되어 있었고 처음에는 그런가 하고 듣다가 세 번 이상 겹치는 사례가 나오니까 이건 우연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를 피드백할 장소는 아무래도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어떤 식으로 정보의 피드백을 받는지 대략 추정되는 경로는 1. 선관위 내부에 XSFM 청취 직원이 있다.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선관위의 직원이 이런 디테일을 좀 만져주진 않습니다. 선관위 직원, 그렇다면 선관위 직원이 선거 홍보원이 되는, 운동원이 되는 거니까요. 1-1. 데이터베이스 담당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 거기도 계십니다. 2014년의 경우를 설명드리자면 저희들이 아이패드, 저 태블릿을 쓸 수 없고 익스플로러를 쓸 수 없다고 말을 하자 실제로 건의도 했고요. 선관위에서 그때부터 지금 교체를 해줘가지고 이제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아니면은 저 태블릿을 쓸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선관위 사이트 정보를. 제가 지금 아이패드를 들고 녹음을 할 수 있는 게 그 덕이군요. 네. 그 정부 관련 사이트 중에서 선관위가 제일 짱인 것 같아요. 선관위가 제일 쿨하죠? 네. 빠릿빠릿하고 안 보이는 거 없고 까는 거 없고. 문제는 옛날에는 그랬던 선관위도 옛날에는 가입해라, 못 깔아라 이것을 깔기 위해 익스플로러를 닫겠습니다. 그거 다 했어요. 예, 이제는 제일 쿨하죠. 데이터 센트럴을 들은 청취자가 선관위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을 것이다. 그 시청자는 후보 진영의 인물일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쯤 생각이 드네요. 후보 캠프일 거라는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는데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거는 후보 쪽에서 교체를 하지 않고 선관위에서는 교체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업 정당인인 게 보기 싫다고 선관위에서 마음대로 막 댄서 이럴 순 없잖아요. DJ 익조틱 댄서. 알겠습니다. 농축사님 이거 뭐예요? 왜 저한테 이런 메시지가 떠요? 뭐요? XSFM의 와이파이 암호를 정은정 농민과 공유하시겠습니까?
이게 뭐야? 깜짝이야. 아, 저 지금 핸드폰 접속했습니다. 와이파이. 네, 확인.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확인 눌러드렸어요. 네. 아하. 쓰고 보니 덕질인처럼 순전 추정과 소설이군요. 맞아요. 덕질인처럼 추정해 주신 게요. 정답 하나 놔두고 나머지는 다 봤어요. 네. 예. 아, 그때. 그래도 했던 감사드립니다. 그 추정과 소설 할 얘기 또 있는데. 나중에 합시다. 네. 소스테누토 레드님께서. 아, 이분들은 이제 저 트위터에서요. 공약이 안 보입니다를 듣고 안보 공약이 있다는 말. 죄송합니다. 이 듣는 매체라 앞으로는 공약이 잘 보이지 않네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트위터에서 에스트로시커님께서 부산의 스펀지라는 건물은 S펀제트래요. 근데 이게 옆에 제가 써놓은 이 그 이모티콘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그 팔 꺾고 일어나는 뭐 그런 건가봐요. 왜 이런 짓을 건물에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구나. 어릴 때 율동 준비 자세. 아. 그거 준비됐나요? 그렇구나. 세상에. 예쁜 척이. 그러게요. 그 제 1번이죠. 네. 건물주는 지금 법원을 드나들고 있어요. 법원에서 법원 예쁜 척. 예쁜 척, 이렇게. 검사 앞에서. 옴니페리어스님께서. 최근 후보자들이 1,000원 단위까지 계좌를 적는 것은 본인 동의 절차를 거쳐 금융기관 전 계좌를 일괄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이상한 겁니다. 왜 어떤 후보는 그냥 빵빵빵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이게 후보, 되는데. 어떤 후보는 이 네 계좌 찾기를 아는 거고 어떤 후보는 모르는 거죠. 답답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걸 기회로 잊어먹었던 계좌를 찾는 것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항상 있죠. 한 번씩 하잖아요. 여기에 네. 7,000원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그거 한 번씩 조회 가능하게 하는데 그래서 되게 기대하고 가면 빵원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500원 조은행 계좌. 분명히 만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1년, 계좌 없더라고. 1년치 이자 합쳐서 27원 있고 막. 네. 페이스북에서요. 전망동 씨께서 원효대사가 경북 경산시 자인면에서 태어났고 은혜사 말사 재석사가 자인에 있습니다. 원효와 그의 아들 설총. 이련을 삼성현이라 묶어 주된 관광자원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은 경산시 사신다고요. 그럼 네. 원효가 관광자원이면 막 해골물을 먹이나요? 아니에요. 그거 말고도 아니, 해골물... 원효대사가 한 다른 일은 되게 많아요. 해골... 물을 많이 마셔서 원효대사가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도 해골 모양 마가전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은혜사가 이 은혜, 이 해자가 아니에요. 바다 해자예요. 은혜사. 그렇군요. 네네. 페이스북에서 박이삭 씨가 KTX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부산시장 선거 이종혁 후보의 플래카드 무소식이 희소식 즉찰자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무소속이 희소식 아닌가요? 네, 아 무소속이 희소식 죄송합니다. 네, 윤석열 예쁘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또한 허윤성 씨가 그런데 시도의원 구시군 의원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는 건가요? 네, 저희를 죽이십시오. 그냥. 초고도 안티. 네. 근데 저희도 죽는데요. 여러분도 죽어요. 한번 몇 시간씩 들어보실래요? 네, 과다한 청취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거를 방송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라이브를 켜놓고 우리가 보면서 라이브로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6개월 전부터 그 공천 작업 시작하기 전부터 방송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공천을 넣을 것이 확실하다부터 방송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오버뷰입니다. 오늘은 대구예요. 대구광역시 오버뷰. 대구 시내 선거벽보 첫 줄에는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세 장만 붙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장 3:1. 40대 이하와 50대 이상의 비율이 1:23으로 기초단체장 선거 연령비가 가장 높은 대구. 달성군수와 7 구청장이 되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 후보 민주당 7, 한국당 8, 바른미래당 4, 애국당 2, 무소속 3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40대 이하가 1명이면 50대 이상이 23명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우와. 실제로 후보는 24명이고요. 경쟁률은 여기도 3:1입니다. 27명을 뽑는 시의회 의원 선거 경쟁률은 3.2:1, 민주당 23, 한국당 전지역, 바른미래당 9, 정의당 2, 민중당 4, 애국당 3곳의 후보를 냈고요. 무소속 19명입니다. 비례대표 3명 뽑고 후보는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애국당, 노동당, 녹색당에서 냈습니다. 102명을 뽑는 구와 군의회 의원 지역구 선거 2.2:1, 한국당 94명, 민주당 46명, 바른미래당 29명, 정의당 6명, 민중당 2명, 애국당 5명, 무소속 46명으로 애국당의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례 14명 뽑고요.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애국당의 후보 중에서 찍으실 수 있습니다. 대구 전체에는 광역시의회 서구 제1선거구에 한 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있습니다. 교육감 후보 3명, 국회의원 선거는 없습니다. 강행군의 원동력, 평산네이처 아로니아진, 지방선거는 외국인도 유권자, 퍼펙트25 전화영어, 지구에서 가장 큰 정치 공동체, 녹색당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고 싶다 특별기획. 알기 싫다. XSFM. 그거 원래 입사한 첫 주에 틀리는 건데.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오늘은 대구입니다. 되게 발랄하다. 가끔씩 바꿔줘야지. 네. 행복한가 보다. 체력이 지금 97% 선이기 때문에. 네.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만 원이면 됩니다. 100% 추첨 대의원제로 모든 보통 사람이 정치의 대표가 되는 정당. 녹색당이 의회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나의 정치가 시작되는 곳. 녹색당.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장,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60세 남자, 대구초, 경대사대 부중, 대륜고, 영남대 법대, 본인과 차남 병장 만기, 장남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본인과 차남을 병장기라고 적었어요, 제가. 흉한 것을 거두라. 말로 하자. 92, 96 총선 대구동 갑 낙선. 98, 02 동구청장은 한나라당으로 재선. 04년 혜성처럼 등장한 대한민국 대표 쌍꺼풀 강신성일 전 의원과의 경선을 둘러싸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가 탈당. 곧 원소속팀인 민주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사진도 되는군요. 전국 유일의 자켓을 벗어서 걸고 있는 상반신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아저씨들 특유의 하이퍼 배바지를 하고 있죠. 배꼽 위 한 뼘. 넥타이도 짧고. 네. 아 이거 그 넥타이 밑에 있는 넥타이가 더 길게 나오는 그러니까. 거는 누가 만져줬어야죠. 이 넥타이는 밥 먹을 때 쓰는 아가용. 귀엽기도 하고. 임대원으로 바꾸지 마세요. 이거 되게 귀여워요. 네, 너무 귀엽고 정감 있어요. 우리 아버지 같아요. 그리고 두 개가 다 버클에 안 닿네요. 네. 이거 원래 한쪽을 길게 매면 버클에 네, 닿을 맞아요. 수 있는데 네. 양쪽을 1대1로 하면 바보가 되거든 넥타이가. 잘못 맨 거야. 잘못 맨 거. 임대원으로 뭐 안 됐다. 자, 시장 후보 분량을 좀 덜어서요. 정치사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콘텐츠가 없다는 게 아니야, 후보가. 거짓말하고 있네. 대구경북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대구경북 출신 민주당계 정치인들을 올가맨 질곡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대 정치사의 거목 중 한 명인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의 삶을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항 출신으로 유신 시절이었던 39세에 역대 최연소 신민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던 이전 총재는 70년대 말 김영삼, 김대중을 빼면 바로 생각나는 야권의 넘버3였지요. 그리고 그 투톱 김영삼, 김대중이 3당 합당으로 90년에 저짝으로 넘어가자 사실상 정치신인 노무현, 김정길 같은 아저씨들만 데리고 꼬마 민주당의 리더가 됩니다. 문민정부 시대에도 야당의 우두머리였지만 은퇴한 김대중 대통령의 가신들 동교동계의 등살에 밀려서 성적도 잘 안 났고 TK는 민정당계로 PK는 김영삼계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지 오래돼서 지역구 당선도 안 되는 사실상 벼랑 끝으로 몰려난 상황이 되자 97년에는 포항 북에 출마하기도 했지만 스틸킹 박태준에 밀려서 낙선하는 등 실패만 거듭하다가 결국 당세가 약화된 통합민주당을 한나라당에 합당한다고 쓰고 가져다 진상하는 악수를 둡니다. 수십 년의 실패 끝에 이제 겨우 여당 한번 해보나 했더니 그해 겨울 DJ가 당선되죠. 더 얘기하자면 끝도 없으니까 줄이면 이것이 사라진 지역 기반 위에서 뭘 해보려고 수십 년 애쓰다가 전향한 영남 통합민주당파의 비서관 측근 등의 정치 경력에 한나라당이 씌워져 있는 사연입니다. 따라갔던 거죠. 아무튼 50대 민주당에 입당했던 임대훈 후보도 꼬마 민주당을 거쳐서 이렇게 한나라당을 다녀왔습니다.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얼마 안 가서 참여정부가 불러들여서 청와대 사회조정 비서관을 지냅니다. 임대윤 후보가 대학 다닐 때인 86년 10월 14일
유성환 신민당 의원이 대정부 질의에서 이 나라의 국신은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큰 법석이 있었습니다. 아, 그분이군요. 군부 정권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이 많았지만 그중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죠. 이후에 유성환 씨는 이 원고 이재호 전 의원이 썼다고 했었어요. 임대윤 후보는 그거 이재호 의원은 조금만 썼고 사실은 다 자기가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총학생회장 원고는 집행부가 쓰고 집행부 원고는 그 주변에 글 잘 쓰던 학생들이 써주던 시절이라 가능은 합니다만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공약으로 가죠. 교육에 있어서 의무 대신 무상이라는 말을 쓴 말을 후보가 많이 쓴 이유 중에 하나가 고교는 결국 현재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교육감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임대윤 후보는 고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편입시키고 싶어 합니다. 사천의 전투기 제작 공장, 구미의 보잉 엔진, 영천의 보잉 부품 산업을 엮고 땅이 비는 군사보호지역에 항공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데 이건 외국 항공기 제작사를 들이겠다는 것이지요. 이게 되면 이제 후보의 말에 의하면 공항이 커져서 디즈니랜드랑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들일 수 있다길래 그럼 그렇지 했습니다. 공항 문제가 엄청 자신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잉사가 들어오면은 디즈니랜드랑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들어올 수 있다고요? 사실 보잉 계열사였어요. 보잉은 없는 곳이었구나. 지금은 비행기가 없는 줄 알겠네요. 수원 이남은 거의 다 대구공항을 쓰게 될 거라고 자신하고 있어요. 천안과 서산에 여러분 답변해 주십시오. 공항 이전을 주장하는 후보들을 향해서 군위군, 의성군에 사람이 몇 명이나 산다고 그리로 가냐, 이건 최순실 작품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버스회사 소유주들을 싫어하나 봅니다. 26개 현재 있는 대구와 그 주변의 버스회사를 한 개 아니면 서너 개, 이게 워딩입니다. 한 개 아니면 서너 개로 줄여버리겠다고 합니다. 두 개는 안 되는 거죠. 최대 공영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언론 통폐합. 아니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올바르게 기능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버스에서 통폐합 같은 걸 하면 이제 버스에서 사장은 그냥 집에서 자고 있고 노동자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본질이 호도가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현상이 또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원래 밑바닥을 훑는 작업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모든 회사나 모든 지부의 버스 노조들을 먼저 다 만나서 설득을 하고 네. 그 다음부터 마치 그 공공으로 사용되는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땅 주인들을 만나는 듯한 작업을 하듯이 버스 사주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공영제 하고 있는 동네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 하는데도 10년 걸리죠 보통은. 네. 시민협동조합을 키워서 자동차 회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와, 시민회사 자동차 시민, 협동조합 시민차가 나오는 거네요. 그 뭔가? 그렇죠. 시민이 만든 차가. 공영화 조합 키우기 등 이번 지선에 대두화된 이슈들, 대두된 이슈들이 엄청 크기가 커져서 임대윤 후보의 공약집에 모여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공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후보입니다. 자유한국당 권영진 55세 남자 안동생입니다. 현재 대구 광역시장 경안중 청구고 박주영이 나온 데죠. 고려대 영문과 고려대 대학원 정치학 석박. 1990년에 이홍국 국토통일원 장관에게 발탁돼서 통일부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97년에 이홍구의 대선 준비를 돕고 2006년에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고요. 2004년에 한나라당으로 노원구 을 국회의원에 나서서 2000표 차로 낙선을 합니다. 2008년에 다시 나오죠. 그 당시에는 우원식을 꺾고 당선을 합니다. 2012년에는 또 노원구 을에서 우원식에 져서 노원 을이구나. 예, 우원식 대표 자리네요. 또 낙선을 해요. 네, 그러다 2014년에 새누리당으로 대구 광역시장에 당선이 됐는데 최초의 비경북고 비관료 비박계. 비경북권? 아니요, 경고, 갱고. 아, 경기고. 경북고. 경북고 죄송합니다. 짱바보, 내가 그 당에 대해 뭘 알아? 경기고라고? 비박이고 경북고도 안 나. 나와 있는 재산에 따르면 사는 집이 대구에 없어요. 박주영이 나온 청구고 출신이라서 그런지 축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시민구단인 대구 FC의 구단주이기도 하고요. 축구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아서 또 대구가 만만치 않은 야구의 도색 야빠의 도시이기 때문에 야빠로 도색이 돼 있죠. 예, 네. 그것 때문에 또 뭐 게시판에서는 한 번씩 막 아, 진짜요? 엄청 씹히고 있습니다. 아니 라팍도 좀 가지고 그러지 뭐 그걸 씹히나?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야구에 신경 안 써준다 이거죠. 네, 뭐. 안상수 네. 봐라 이러면서. 네.
예, 잘 아시다시피 어제 제가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놀랐습니다. 왜요? 갑자기 검색어 1위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광역자치장 단체장 후보 중에서 첫 번째 부상자이기 때문이죠. 예. 대구 반월당 내거리에서 출정식을 끝내고 이동하던 중에 장애인과 그 학부모들의 면담 요구가 있었어요. 한 50여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네요. 네. 한 장애인 학생의 부모로 알려진 중년 여성이 팔꿈치로 권영진 후보를 밀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바람에 뒤로 확 넘어지고 그래서 허리와 꼬리뼈를 다쳐서 전치 3주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를 백색 테러,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을 했고 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장애인 부모인 한 여성이 아니 그냥 난 한쪽 팔로 배 쪽을 막고 서는 순간에 뒤로 넘어갔다며 상대적으로 건장한 남성인 권 후보가 넘어지고 이를 폭행 또는 테러로 규정하는 부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이 단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권영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제 삼지 않겠다. 그리고 조용히 지금 입원 중에 있는데 지금 유세를 하러 다녀야 되는데 그렇죠. 병원에 있다라는 거죠. 그 어떤 유세보다 훌륭한 검사가 1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해서 심판들이 저 비디오 판독하듯이 네. 몇 번을 봤는데요. 좀 어색하긴 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놀릴 수는 없는데 최소한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축구 용어로는 다이브라고 하고 농구 용어로는 플랍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스포츠 기술이죠. 파울을 그렇죠. 얻어내는. 네. 뭔가 플랍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약간 명확한 해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커뮤니티에서 덜하게 피플스 엘보는 도대체 어디가 아픈 거냐. 그렇죠.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거기 이제 답변이 달렸거든요. 마음. 어, 맞네. 자기가 꺾였다. 네. 신공항과 그리고 군공항 어떤 통합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네. 그런 사례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요. 통합 운영은 아닌데 옆에 붙어있는 경우는 많죠. 이 K2 있는 자리가 동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가 약간 그 금호강이 흐르는 유원지 같아요. 친환경 수변 개발을 통해서 센텀시티를 능가하는 그런 시티를 만들겠다고 하네요. 네, 센터 시티가 어딥니까? 해운대요. 그죠. 스펀지가 있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좀 귀엽게 얘기해요. 스펀지. 허리춤에 네. 손을 들면서. 되게 귀여워. 알았어.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예, 디펜딩 챔피언이어서 그럴까요? 눈에 띄는 공약은 없는데요. 그게 뭘 디펜딩 챔피언이어서 예. 그래요? 한번 써봤어요. 네. 예, 공공기관 대학생 인턴 사업을 확대하겠다. 근데 인턴의 문제는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렇죠. 뭐, 몇 달 쓰고 혹은 몇 달 연습시키고 버리는데 지금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또 확대하겠다라는 건 과연 무슨 뜻인지를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 대학교 때도 문제가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대학생 인턴 사업만 확대하겠다는 거는 몇 명 어루로 뽑은 다음에 6개월 있다 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공무원 덜 뽑겠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에 한 줄 쓰기 위해서 그렇죠, 또 가서 그렇죠. 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청년 인턴 확대 뭐 혹은 저 공공 일자리 확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무슨 소방 공무원 늘리고 이런 전문직 늘리는 거 아닌 이상은 근본적인 대책도 아니고 보통 연구 영역이 잘 된 공약도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다. 100% 아는데 이 친구들 들어가서 뭐 하냐면은 블로그예요. 예. 그 바이럴 마케팅 업체에 있을 때 거기서 그래요. 거기 대학생들 갔다가 쓰면 된다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중학교 이야기 이제 겨우 시작을 합니다. 이 모습을 과거로 가서 과거의 오세훈 시장에게 보여주고 싶네요. 네. 배신했어 이러면서 심지어 오세훈 시장 때 정무부 시장을 했거든요. 예. 이것이 미래야. 예. 네 옆에 그 사람 믿지 마. 알겠습니다. 몇 년 전에 오세훈 시장한테 가가지고 야 지금 얘도 구청장 하면 무상실 갈 거고 얘도 시장 가면 무상실 갈 거고 도지사 하면 얘 다 다 할 거야. 이게 TK 공약이야. 너만 안 해. 오, 세상 참 빨리 바뀝니다. 바른미래당 후보입니다. 바른미래당 김형기 65세 남자 경주 출생 대구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 박사 육군대위 전역했습니다.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지방분권운동의 전 의장이자 현 고문입니다. 새로운 대구를 열자는 사람들 약칭 세대열의 상임대표입니다. 세대열.
지방분권운동과 세대여론 약간의 연관이 있습니다. 세대여론 무슨 병 이름 같네요. 혹은 집과 집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더운. 되게 착하다. 난 세대가리 생각나지. 되게 못됐다. 언제까지 하나 보자. 새로운 대구를 여는 열자는 사람들. 네. 아직 열진 않았어요. 네. 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자, 분권운동 있고요. 균형발전 있죠. 18대 대선에선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대구 경북 진심포럼의 상임대표였는데,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의 국민선거대책위원회 지방분권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얼핏 봐서는 전남과 경남처럼 뉴페이스를 공천해서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준비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럼요. 앞서 말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이라는 단체는 2002년에 설립됐는데요. 2003년 경북대 학생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분권운동의 진짜 목적은 분배가 아니다. 지방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다. 다인종 국가에서 소수인종이나 소수민족을 차별하는 만큼 한국의 지역차별이 심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 지방분권국민운동이 주축이 돼서 지난 3월에 세대열, 새로운 대구를 열자는 사람들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지역정당 창당을 지향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아, 약간 분리주의가 떠오를 정도로 극단적이고 철저한 지방분권주의자입니다. 그건 지방 그 정도는 지방분권주의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덕질이는 미래의 이제 그 대엑시트 대구 독립을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후보의 공약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시정부의 권한 일부를 구와 군으로 이양하고 시민감사제도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참여형 행정공약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공항 얘기가 있었죠. 군공항만 이전하자는 것이 민주당 후보였고 둘 다 하자는 것이 한국당 후보라면은 일단 한국당 후보의 말도 안 된다라고 일축을 합니다.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이게 허브공항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남부신공항 건설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밀양이나 함양 쪽으로 또 다시 만들자. 광역단체장들끼리 합의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요구하자고 얘기합니다. 이걸 후보는 담대한 방식이라고 제안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뭔가 결정해서 내려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해서 중앙정부에 올려보낸다는 거죠. 주적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워딩 이렇습니다. 대구의 민주주의는 실패했다. 자유한국당 문 닫게 하겠다. 후보 단일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 어디와도 연대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대구를 살리려면 자유한국당만큼은 여기서 떨어져야 된다. 그게 이제 지방분권의 대구에서는 기초가 되니까요. 근데 네. 이 교수님이었던 후보의 이야기는 대구에만 적용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그래서 여기에 나오신 거죠. 이라는 모임은 대구에 지역색을 분명히 표방하는 정당을 만들고 자유한국당을 내쫓겠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네. 일단 자신은 합리적 진보를 지향하는데 대구는 개혁적 보수가 먼저 등장하지 않으면 합리적 진보도 등장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세대열의 대표로서 바른미래당과 연대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실제로도 김부겸 의원이 후보로 나왔다면 그 캠프에 갔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의 다행스러운 위선 중에 하나죠. 지역색으로 먹고 살던 정당들도 자기들이 지역당이라는 말은 절대 안 했다는 건데요. 예, 재미있는 정치인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중동서남북 수성달서 순서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더불어민주당 노상석 58세 남자 기초학력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본인 차남 병장 만기 장남 입영소집 해제 도로교통법 위반 곱하기 2 150 100 대구지검에서 18년 동안 일한 검찰 사무관 출신 법무사 유닛입니다. 시의원에 무소속으로 두 번 낙선한 적이 있지만 정치 신인으로 보는 것이 다당할 것 같습니다. 중구청장에는 혼자 공천 넣었습니다. 홍의락 공심위원장 외에 대구시당의 많은 인사들이 후보를 결정하지 않고 추가 공모 광고를 냈죠. 자존심이 있지. 후보 또 안 오나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오늘입니다. 5월 16일 블로그에요.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을 고심 중 이라고 써놨습니다. 공천될 줄 몰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대구의 여당 후보가요. 5.18 기념일에 기념식에 참석하고 태극기 흔들고 사진 찍고 그걸로 홍보하고 이런 세상이 온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조금 만족스럽습니다.
보수 정당의 전국 최다 득표 지역 중 한 군데긴 하지만은 언론사들이 후보에 대해 취재를 너무 안 합니다. 유승민 대표의 출신지라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추미애 대표도 여기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임대윤 시장 후보가 그렇듯이 공항 이전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언론이 제일 성실했고 그 다음이 전라도였고 전북. 예. 뒤로 갈수록 언론들이 놀고 계세요. 네. 놀고 있어요. 네. 인천도 심하고요. 그 점이 김광석 거리는 맛집이 많죠. 방천 시장을 수제 맥주의 메카로 만들겠답니다. 메카에 수제 맥주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메카에는 술이 없죠. 할랄 맥주. 할랄 뭐 먹지 않아요? 아니요, 이슬람은 웬만하면 안 마시고요. 카타르 같은 좀 이상한 할랄 맥주를 막 갖다 붙인 소리네요. 이상한이라고 하면 좀 그렇군요. 카타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뭐 그렇게 조금 나이롱스러운 곳이 아니 나라가 아니면은 웬만하면 다 술이 없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술은 다 외국인을 위한 겁니다. 수제 맥주를 관광 상품으로 집어넣었던 거는 굉장히 트렌디하긴 합니다. 네. 우리가 삼겹살을 발효해서 맥주를 만들진 않으니까. 요즘 제주도가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솔티 맥주라 그래서 또 제천 쪽에서 나오고 네. 유통을 시켜주니까 술은 좀 깨지죠. 술은 일단 할랄이 아닙니다. 하람입니다. 우짜는 이래 죽자라고 하면 아니요, 저 사람 지금 돼지고기로 술을 맥주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할랄 아니냐라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말을 끊었어요. 전 지금 관심이 많아요. 할랄 맥주? 저희가 그 맥주의 주세 문제에 대해서 잠깐 그 아실에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주세가 넘을 수 없는 벽이라서 역설적으로 그 수제 맥주는 대기업이 건드리지 않는 시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제 우후죽순으로 그 중소 하우스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 그 중소 하우스들을 이제 그 시나 관에서 키우려고 많이들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자유한국당 류규하 62세 남자 직업이 약사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되게 많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2억 8천. 예. 어디 하우스 맥주 하우스 펍에서 많이 드셨다. 네, 제가 네. 기존에 아는 그 약사 이미지가 좀 아니네요. 전시 근로역 편측 척추궁 절제술 괄호 열고 좌사 요추궁 예. 척추궁 절제술이란 척추의 뼈 부분을 제거해 신경을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와, 나도 해보고 싶다. 예. 요새 많이 뭉쳤는데. 이거를 한 이유가 있겠죠? 네. 예, 대륜중, 대건고, 영남대 약대 제약학과 졸업했습니다. 전 대구 중구 약사의 회장이었고요. 또 전 중구 의회 의장, 전 대구 시의회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약국을 지킬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네요. 약국은 예. 다른 약사가 했겠네요. 네. 1995년 민자당으로 대구 중구의원에 당선이 됐고요. 민자당에? 네. 그러니까 95년이니까 상당히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오히려 약국은 저기 잠깐 아니 그냥 뭐 옵션 그렇죠? 옵션 네. 네. 그리고 90 투잡인데 정치가 더 체질에 맞으신 것 같아요. 이건 뭐 95년부터 오전 5승 계속 나왔어요. 네. 그래서 네. 98년, 2002년, 2006년, 2014년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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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이렇게 해서 중구의원부터 대구시의원까지 이 대구 중구를 가보시면 누구나 다 이렇게 내려가면 들르는 데 있잖아요. 동성로를 끼고 있고요. 북성로부터 반월당까지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대구에서 놀러가자 네. 하면 가는 그렇죠. 근데 관광객들은 보기 좋은데 실제로 원도심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는 늘 인프라가 부족한 게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커다란 아파트도 들어올 수가 없고 학생들은 줄어드니까 학교의 학생들도 과밀이 아니라 과소 때문에 종로초등학교가 있어요. 네, 여기를 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실제로 뭐 학교를 그렇죠, 폐교하느냐 종로죠. 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데거든요. 생각해보면 놀러 갔을 때는 놀러 간 사람 놀 거 많은 건 되게 좋았는데 네. 기초생활 인프라는 커피 싼 것 빼곤 기억도 안 나네요. 진골목이라고 왜 예전에 근대골목을 이렇게 관광 거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사람들 구경 오고 그렇죠. 집은 증개축도 어렵고 맞아요. 예, 그런 문제가 좀 있는 데라는 걸 인지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중국의 차이나 타운을 건설하겠다. 특화 사업을 하겠다는데 화교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화교들이 커뮤니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차이나타운으로 특화 사업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다의 정도입니다. 이건 좀 예민한 일이긴 합니다. 대구역과 대구구장 건너편에 자갈마당이라고 있습니다. 대구의 성매매 직결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자갈마당 전면 철거와 공간 정비 공약이 있습니다. 이건 뭐 예민한 얘기라고는 하지만 사실 웬만한 도심에 다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그렇죠. 숨겨가지고 모른 척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21세기 초반에 이제 시들이
이런 곳들을 정비 사업을 하면서 두 가지가 이상했죠. 땅에 대한 보상하고 있던 성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네. 두 가지가 모두가 좀 비인간적이었는데 21세기가 왔으니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진 궁금하네요. 바른미래당 후보 보시죠. 바른미래당 임인환 61세 남자 경신정보과학고 경일대 행정학과 그리고 영남대 지방자치도시행정 전공 대양인쇄 출판사 대표입니다. 야, 이거 특이하네요. 왜요? 법무사 7억 약사 2억 인쇄 출판사 대표 15억 체계도시예요. 육군병장 만기 한나라당과 무소속으로 구의원 재선 새누리당으로 시의원 당선 3전 3승입니다. 재산 내역을 보다가 배우자에게 생명보험만 6개, 총 9개 보험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나쁜 상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한테도 걸려있으면 본인은 4개예요. 그러니까 7대 비전이라는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추상적인 단어들 뿐입니다. 네. 아, 그때 끝나진 않았어요. 동인 삼덕지구를 생태문화 쪽으로 만들기 위해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신천변에 생태코스와 식생터널을 조성하겠다는 건 본인의 오리지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달이 없어질 텐데. 맞아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39세 남자 더불어민주당 단체장 후보 중 전국 최연소. 최연소는 보통 어디에 공천될 수 있을까요? 초험지. 모든 정당 단체장 후보로 보더라도 대구 최연소입니다. 광주 동구의 강수훈 예비후보, 경기 의정부의 구진영 예비후보와 함께 청년 출마자 정책공유 연대를 선포하고 지방분권의 정책 발전을 위한 연대를 역설했으며 현재는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동구생, 신촌초 영신중 영신고 개명대, ROTC, 본인 중위 만기, 정훈장교였습니다.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정복을 입고 나와서 멋진 사나이를 개사해서 부르더니 마지막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그러니까 군부 독재파와 민주주의파를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디제잉을 선보였습니다. 근데 에이, 정훈장교 나와가지고 군복 입고 여기까지 나오기에는 꿀 빨다가 아, 무시하지 마. 정훈장교 힘들어. 아, 인생은 누구나 힘들죠. 정훈처장 커피 찾아야 된단 말이야. 윤세민의 비하 발언에 그러니까.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모든 정훈병과를 나만 야전에 있었구나. 정훈병과를 울리고 있어요. 회사원 유닛 대우증권에서 12년간 월급쟁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지원사업. 소주를 3천원대에 판매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공약이 있는데요. 술집에 소주값 말하는 거겠죠? 아, 그렇구나. 예. 올린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인상하겠다는 줄 알았어요. 그 본인은 신고재산이 17억이라서 소주값에 한 맺힐 상황은 아닐 테니까 이건 분명히 길에서 어른들한테 많이 들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80메아리라는 현행 발매 중인 구의 인쇄물이 있는데요. 이게 불필요 예산이라면서 폐간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보도블럭에 보행 중 스마트폰 위험 경고 표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특색 있는 공약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 보시죠. 자유한국당 백기철 60세 남자 경북 김천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97년에 150만원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2001년에 있습니다. 전 대구 동구 부구청장이었습니다. 이 백기철 후보가 사회적 기업 공동공약 협약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른미래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다 참여하는 협약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사회적 기업을 약자들이 또 저 실력 없는 분들이 하니까 정부나 구청이 지원을 한다라며 어느 정도 자립을 하면 제대로 된 기업으로 성장하라고 사회적 기업이 있는 것이지 영원히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서 그거를 사회적 기업 협약식에 가서 얘기를 예. 했다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모욕감을 줍니다. 동구가 발전하려면 진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동구에 많아져야 한다. 지금 일자리 사회적 기업답이 필요 없다. 네,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사회적 기업하는데 일자리 없는 분들을 위해 보완책으로 나온 사회적 경제에 동구의 미래가 있다고 하면 큰일 난다라며 이렇게 했겠지. 큰일 난디 이러면서 또 뭐였냐면 큰 기업이 우리 같은 그러니까 가로 열고 사회적 기업 경영자
우리 같은 분들을 채용해주면 이런 거 없어도 된다. 아, 이건 뭐 테란 본진으로 들어간 제라툴이잖아요. 들어가서 그냥 시원하게 까버렸네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오늘 협약에 사인은 하는데 구청장이 되면 다시 수정할 것이라고 사인은 왜 해? 일단 끌려왔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솔직한데요. 와, 나 진짜 여기 오기 싫어서 왔는데 사인은 하는데 니네 네. 다 싫고 아, 두고 보자. 마치 그 정문문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나요. 아 네. 그러네요. 그 총을 들고 있는 일본 군들 앞에서 발차기라는 네. 하려고 그리고 사망. 아니 안 나오잖아 그건. 그냥 사망 플래그죠. 네, 여기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사회적 경제 교육 많이 하기도 하고 뭐 협동조합 학교 협동조합도 만들고 막 이러거든요. 매점을 협동조합으로 바꿔서 네. 학생들이 직접 운영도 하고 조합원으로 참여도 하고 네. 그러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동 청소년에게 사회적 경제를 기초교육 시키겠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경제 교육을 시켜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 같은 거 안 된다. 한 번 더 훅칩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인지가 부족한 게 좀 보이네요. 네. 이게 거의 브레이브하트예요. 네. 자유하고 그렇죠. 네. 사회적 기업이 자기 배를 가르든 말든 프리덤. 네, 그 다음은 네. 더 웃겨요. 백희철 후보가 지금 동구에 대구 농업기술센터가 이적을 했거든요. 이 이적지에 청년 문화 공간을 만든다고 공약을 했는데요. 사회적 기업의 상당수가 청년 기반의 사업이란 건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고 나면 백지화. 네. 대구 바른미래당 후보들은 전승의 기록을 갖고 있는 후보들이 많습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출신들이라는 거죠. 바른미래당 후보 보시죠. 바른미래당 강대식 58세 남자 경산 출생 대구 송정초 안심중 경북대 사범대학 부설고 영남대 경영학 석박사 챔피언이네요.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구의원의 연속 재선 후 새누리당으로 구청장 당선되어 지금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육군병장 만기 새누리당 탈당은 2017년 2월입니다. 재선 구의원이던 2013년 음주운전 벌금 250,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07%였으니까 야. 아마도 이때 면허가 취소됐을 겁니다. 이건 누가 그 저 수혈해주는 줄 알았는데 알코올을 넣어준 거 아니야? 어떻게 아니 야. 그 시골 갔는데 외할머니가 이게 얼마나 오래 묵은 술인 줄 알아? 이렇게 꺼내왔는데 안에 강대식 후보가 있는 거죠. 이번 대세는 진짜 발군의 저게 보면 술들이 왜 그 저 뭐냐 자재상가 같은데 가보면. 네. 정말로 우와 싶을 정도로 큰 술병들 있잖아요. 네, 네. 뱀도 들었구만. 네, 매실 만 개씩 들어가는 에나칸다가 들어가는 네. 그런데 이제 강대식 후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꺼내가지고 재니까 혈줄 알코올 농도가 나온 거죠. 푹 절어 있는 뱀술에 뱀. CPR 해주고. 네. 공약은 3대 핵심 지구 공약입니다. 네. 문화관광, 상업유통. 첨단 산업의 셋으로 나누어 권역화한다는 구상입니다. 그건 지금도 하고 있었어야 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상업 유통은 동대구 역세권과 동촌 금호강에 문화관광은 팔공산 주변으로 그리고 첨단 산업은 지역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제3정부 통합전산센터 건립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5년 전에는 술이었던 강대식 현 구청장을 만나보셨고요. 전국의 구청장 후보들 가운데 가장 컬러풀한 후보를 만나보시죠. 대한애국당 조화영 60세 여자 서울 경희 한의원 원장 한의사입니다. 경북여고 그리고 경희대 한의학사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젊음을 60세까지 지킬 수 있다면 신이죠. 신이 화타가 나왔죠. 그렇죠. 화영이 아니고 잠시 이 조화영 후보가 아니라 네. 도경자 후보라는 사람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요? 대한애국당 청주시의원 예비후보인데요. 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아, 네. 거짓입니다. 누가 거짓을 한 거예요? 아, 그 도경... 도경자. 야, 네. 도경자 대한애국당 청주시의원 예비후보 왜 말이 거짓입니다. 왜냐면 알고 보면 육촌 동생이었잖아요. 아 그거를 이렇게 중간 잘라먹고 동생이라고 말하고 다닌 네네네. 거예요. 동네에서 와. 오빠 오빠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근데 도종환 장관은 기억도 없다고 말하죠. 와. 조화영 후보는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진짜로 조원진 의원의 친누나입니다. 야, 이 대본 잘 짰네요. 감사합니다. 닮았네, 닮았어요. 덕질인이 잘했네. 네. 뭐 닮았어요, 진짜. 아, 조원진 후보의 누나, 동생이라고요? 누님. 네. 누님이라고요? 전 대구 한의대 외래교수이기도 했고, 대구 미랄 장애인 협회 이사장인데요. 실제로 조화영 후보 역시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한쪽 다리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공약을 보면 이제 K2 기지와 대구공항, 둘 다 조속히 사라져라. 어딘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사라져라. 비행기가 싫군요. 네. 네. 이전을 할 건데, 네. 이전을 해야 되는데, 조속히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겠지만 빨리 사라져라. 근데 일단, 뭐 협의를 잘해서, 뭐 달성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이전을 하면은 그 자리에는 뭘 만드냐. 미래형 헬스시티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헬스실? 미래형과 헬스가 어떻게 합치되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뭐 머릿속에 그려놓은 게 있겠죠. 그 외에는 정말 당황스럽게도 별게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걸리는 자료는 많은데요. 네. 오직 조원진 누나 마케팅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대한애국당 관련한 카페들, 탄기국 카페 같은 데도 들어가 봤는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조원진 누나, 조원진 누나, 조화영 후보, 아, 조화영이 아니라, 조화영 후보, 예뻐요. 이런 것밖에 없네요. 이상입니다. 누가 보면, 조원진 대표가 카마가 된 줄 알겠네. 조원진 누나! 무소속 후보 보시죠. 무소속. 최해남 66세 남자 해성행정사 사무소 대표입니다. 경주생 영지초 외동중 경주고 방통대 병장 만기고요. 9급에서 2급 공무원으로 올라갔다고 공보에 크게 써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에 공보가 올라와 있는 몇 안 되는 후보 중에 하나거든요. 전 대구경영시 환경복지국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재산은 7억 7천. 2월 15일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네네. 민주당의 영입 제안을 받아가지고 입당을 한 케이스예요. 와, 오, 다른 팀에 있는 걸 데리고 왔어요. 네. 4월 23일 네. 민주당에서 사전검증 심사를 받지 않아서 공천 배제됐습니다. 아. 여기서 최해남 후보는 인재 영입의 경우 사전검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반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이제 오해가 있었는지. 그렇죠. 네. 그러면서 탈당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실제 공천 배제의 사유는 과거에 촛불 집회를 비판하고 태극기 집회를 옹호했던 칼럼을 썼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겠네요. 네, 뭐 네. 민주당에서는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전과도 없고 그게 맞겠어요. 공약은 의료도 문화도 교육도 일단 뭘 짓습니다. 네. 대구의 목마르트 언덕은 그렇다 쳐도 네. 목마르트 언덕이 지금 네, 지금까지 한국에 두 개는 총 두 개 네. 생깁니다. 최소 두 개. 대구는 네. 거의 다 평지인데요. 네. 디즈니랜드 11개? 네. 젊음과 시, 음악이 융합하는데 그 살이 아니에요? 어머, 그러네요. 아, 젊음은 아니잖아요. 아, 젊음. 다정 아니 여인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젊음, 시, 문학, 회, 경정. 네. 아, 예. 젊음과 시와 음악이 융합하는데 그 거리 이름이 댄스 거리인 건 좀 이상합니다. 아니 젊은이들이 시와 음악이 잦다 보면 춤을 추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럼 그 콜라텍 단지인데 콜라텍 단지. 그러니까 마케터들이 괜히 네이밍하는데 돈 쓰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소속 후보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서구청장 후보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윤선진 61세 여자 23년 만에 민주당이 서구청장 후보를 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구가대 여성학 석사 경북대 교육학 박사 장남 입영복무 완료 교육 및 시민운동 유닛 10년대부터 민주당에 들어오면서 정치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대구시의 후보들 정말 지역 언론들의 관심 밖에 나 있습니다. 지선 레이스 초기에는 당도 색도 보지 말고 일꾼 뽑아달라는 깜깜이 선거 주장을 하다가 요즘은 장난 아닙니다. 당도 색도 잘 보입니다. 서구는 대구광역시인데요. 무려 도시가스 미보급률이 19%입니다. 광역시인데 도시가스 보급 100% 공약이 있고요. 대구 비산 염색산업단지가 있죠. 인근의 환경오염과 악취 문제에 대해서 19대 국회 때부터 로비를 해오던 시민운동가 출신입니다.
자세한 얘기를 더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유한국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이군요. 자유한국당 류한구 64세 남자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생이고요. 직업은 서구청장입니다. 주소는 그냥 한번 읊어드릴게요. 구채보상로 34길. 국채보상로 시내 한가운데요? 윤선진 후보랑 같은 데 사네요? 네네네. 근데 그 길이 같은 길이 마치 남부순환로처럼 되게 큰 길이라 네. 이웃은 아닐 거예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입니다. 네. 벌금 100만원 2005년에 받았고요. 육군 만기입니다. 학교를 보면은 의성의 다인초등학교 나오고요. 중앙중, 대구 중앙상고, 현재 대구 중앙고입니다. 그리고 영남대 행정학과, 경북대 행정대학원 나왔습니다. 근데 수료예요. 네. 24회 행시 출신입니다. 그리고 전 남구, 서구, 달서구 부구청장을 지냈고요. 2014년에 새누리당으로 대구 서구청장에 당선이 됐고요. 이번에 재선후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와룡산, 개구리 소년으로 유명한. 예, 마룡산 생태숲을 조성을 하겠다 그러고 요런 어떤 구청 스케일에 맞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으흠. 논란도 없고 공약도 참 심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서중현 66세 남자. 이 사람도 서구청장이었잖아요. 네, 달성초 우리 후보만 서구청장 없어. 달성초 경북대 남들 다 서구청장 있는데 달성초 경북대 사범대학 부설고 옛날에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78년에서 88년 10년 동안 대구 신명여고 현재는 신명고죠. 네. 그리고 협성고 경상여중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직업은 정치인인데요. 이 직업명에 부끄럽지 않은 이력이 있습니다. 뭔데요? 1988년부터 대구 서구에는 대선을 제외하고 14번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그 모든 선거에 출마한 진정한 정치인입니다. 귀엽다. 대선은 안 나갔어. 이번이 15번째 출마입니다. 야이씨 이게 뭐야. 지금까지 몇 번이 최고 기록이었죠? 이건 거의 서구민들을 향한 스토커에 가깝습니다. 14번 출마 있습니다. 맞지? 와, 로봇카 네. 폴리네. 이번이 15번째입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 선관위 기록에서 하나가 잘렸어요. 88년 88년께 잘려있어요. 와. 더 특이한 건, 단 한 번도 모당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나 한나라당, 그리고 그게 없어요. 다 쭉 무서워서. 아, 근데 그, 와. 네. 심지어 예전엔 민주당이었어요. 네. 국회의원에 7번 나갔고요. 네. 구청장에 6번 나갔고, CEO에 1번 나갔습니다. 네. 이 14번 중에서 5번 빼고 모두 무소속입니다. 와, 이게 이제 그, 수시 원서 20장 쓰는 고3 전략, 문어방식 전략이죠. 그래도 3번 당선됐네요. 그러니까 13번 나가서 3번이나 당선이 됐습니다. 14번입니다. 14번 네. 나가서. 네, 지금 보시는 선관위 기록에는 88년 출마 기록이 잘려있습니다. 14타수 4만타. 근데 66세에 88년이면 상당히 젊을 때부터 시작을 한 거네요. 그렇죠. 네. 젊을 때부터 중독 증상이 있었던 거죠. 36쯤부터인 거예요? 네. 네, 당선 첫 경험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시의원인데요. 네. 자, 이 임기는 중간에 시작한 거잖아요. 1년 후에 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리자 사퇴하고 출마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선이 됩니다. 아, 선거? 이때 끝발이, 이때가 끝발이 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 맛을 못 잊으셨고, 맞죠? 그리고 구청장은 또 재선을 하죠. 재선된 구청장 임기를 2년 보내고 있는데, 총선이 찾아왔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와, 사퇴했어요? 출마. 네, 사퇴하고 출마했습니다. 와. 이거는 공직보다 출마가 더 좋은 거네요, 진짜로. 물론 거기서는 낙선했죠. 3번 당선했잖아요. 네. 보궐시의원, 보궐구청장, 재선구청장 끝. 아, 이건 진짜 좀 그러네요. 아니, 이렇게 구청장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그렇게 쭉 나갔다가 구청장이 됐는데, 2년 있다가 국회의원 네. 선거가 있다고 구청장을 사퇴하는 거는. 보궐시의원 1년 하고 사퇴하고, 구청장, 보궐에 됐다가 재선구청장 2년 만에 사퇴. 원래 그 오랫동안 못 따던 사람이 한 번 따면 되게 빨리 입을 키워요. 예. 그럼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뽑아놨는데 2년 후에 사퇴 안 할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기본으로 따지면 이렇죠. 네. 저는 처음에 교사 좀 오래 하셨다길래 교직원 공제 왜 안 남았어 했는데 교직원 공제는 그냥 장기도 안 남아 있어야 지금 상식적으로 맞는 상황이에요. 생각보다 그래도 잘 방어한 것 같아요. 네, 네. 대구은행이 이 후보를 좋아합니다. 주로 대구은행에서 빚을 줬어요. 단디 카드라고 있습니다. DGB죠. 네, 두 굿 베러. 단디 빌리라 해갖고 단디 카드에 많이 쓰신 걸로 보입니다. 자, 15번째 출마인 이번 선거. 네. 선관위 예비 후보 등록일 첫날에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거 이제 아이폰 살려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네. 아침에 그러면 청관 직원들 박수 쳐주고 막 하이파이브 하고.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건데요. 14번의 출마와 3번의 당선 중에도 전과가 없습니다. 오. 착하다. 대신에 왠지 모르겠지만 네. 좋은 사람인 것 같다. 표정도 되게 해맑고 인자해요. 네. 대신 대출로 인해서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재산이 마이너스 2044만 원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적어 생각보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거 다 갱진가 보다. 네. 공보. 예. 그러나 어쩌면 앞으로 우리는 서중현 후보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뭐 이번이 진짜? 마지막 도전이며 진짜? 정치 인생을 서구청장으로 마무리하고 싶다고 합니다. 진짜? 그렇게 선언했어요? 네. 원래 강원랜드 가면 다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죠. 집을 흔들고 있어요. 아, 네. 서중현 후보는 자신의 강점을 누구보다 서구를 잘 안다로 꼽습니다. 모를 리가요. 막 이런 거 아니야. 선거 차량 여기다 주차해야 돼. 막 이런 거 다 이런 거 아니야. 여기서 좀 사람이 많아. 여기서 1m만 가면 딱지라고. 네. 염색공단 얘기하셨죠? 그거 네. 이전을 위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 하고요. 그 외에도 분뇨 처리장과 쓰레기매 입장이 있는데요. 후보는 과학화라고 얘기했지만 아마 최신화하겠다는 공약이죠. 네. 본인이 이제 구청장 시절에 재직할 때 구상했던 평리 오륙동의 뉴타운 개발 사업이 아직도 안 되고 있으니 이걸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네. 중간에 사퇴했으면서 뭘. 이상입니다. 네. 전국 최다 타수. 예. 최다 출전 구청장 후보를 만나보셨습니다. 저희들은 광고를 듣고요. 남구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있었어. 친구도 못 만들어. 워킹 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Oh, you got it right.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짐. 대구 광역시 남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김현철 57세 남자. 대구에 이제 갑자기 유명해졌던 올해 갑자기 유명해졌던 김현철 씨가 한 분이 더 있는데 그래서 좀 더 힘들었습니다. 저는 남구 봉덕동생 봉덕초 협성중 경북고 연대정외과 본인 장남 병장 만기. 90년 집시법 징역 1년 6월 집유 2년은 시민운동 관련한 것으로 보이고요. 98년 간통 징역 6월 집유 1년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네. 간통이 또 나왔네요. 반가워 죽겠어? 세컨드 간통. 오. 에, NGO 유닛. 공직선거 2승 2패 재선 구 의원입니다. 재선식이나 하다니 대구에서 당연히 무소속이었죠, 다. 공약은 생략하겠습니다. 한국당 후보 보시죠. 아이고야 깜짝아. 노! No, 진짜. 자유한국당 조재구. 조재구. 네. 예. 56세 남자. 직업은 정당인. 재산은 22억. 전과 한 건이네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6년에 받았습니다. 본인 장남 병장 만기고요. 중앙고 영남대 경영학과 같은 대학원에서 예 경영학 석사. 2006년에 한나라당으로 대구 남구 구의원에 당선되고요. 2010년에 무소속으로 그 다시 남구 구의원에 당선됩니다. 2014년에 다시 새누리당으로 돌아와서 대구광역시 시의원에 당선이 되고요. 블로그가 반갑게 있더라고요.
어느 행사장에 간 사진을 남긴 지극히 재미없는 블로그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뭐랍니까? 날씨 너무 추워서 저 조제구도 따뜻한 커피를 한잔하고 내빈 분들을 맞이하였습니다인데 줄바꾸기를 잘못해서 따뜻한 피를 한잔하고 뱀파이어 후보입니까? 또 줄바꾸기 신경 써야 돼요. 안 되면 장평을 줄여야 그이 후보를 블레이드가 베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러고 보면 좀 젊어 보입니다. 네. 아, 그러게. 이 조재구 후보는 뽀샵이 아니다! 어! 그러네. 네. 근데, 그러면은, 저, 낮에 선거활동 못해. 데이워커. 아, 요즘 선크림 바르면 돼요. 네. 지금 대구를 보니까, 선크림으로 이, 중앙의 시간과도 너무 다르고 유행에도 뒤처진 것 같아요. 명품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요. 낡았죠? 예. 댄스걸이 있어요. 댄스걸이. 예. 명품 남구건설. 네. 역시 뱀파이어설이 맞는 것 같아요. 역시 난 도시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시 쪽에 오니까 할 말이 없네. 뭐 특산물도 없고 진짜. 대한애국당 강덕수, 55세 남자, 대한애국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경북산업대학 현 경일대죠? 회계학과 졸업했습니다. 아, 애국당에서 중요한 사람이네요. 대구시당 위원장이라니. 네네. 그 기록을 보면요. 공약이나 프로필 같은 것보다는 여기저기 그 대한애국당에서 주최하는 집회. 집회, 행사, 시위 등에 매우 높은 확률로 나타납니다. 애국당은 집회력순. 경주 최길갈 후보 기억하십니까? 아, 그럼요. 길갈. 최길갈 후보의 유튜브에 네. 너 거기서 되게 많은 정보를 얻는다. 거기 네, 거기 2시간만 있었거든요. 근데 전국의 후보 다 본 거 아니야? 동영상에서? 아니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대한애국당 강덕수 대구시당 위원장. 대구시당 당선되는 비책은? 하지만 보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궁금한데 제가 문재인을 한 방에 보내버릴 비책은이라는 그 영상을 보다가 두 시간 보고 그게 한 시간이 넘었어요. 이 강덕수 대구시장 당선되는 비책은 이거는 한 20분 됐습니다. 무슨 문재인이라는 이름의 복싱 선수하고 경기하기 전에 그 비책은 이제 궁금하긴 하지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한 방에 보내버릴 빈책이라. 강덕수 후보를 변희재 씨가 네. 몇 번 그 글에서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 당내에서 이제 한창 주도권 싸움 할 때 강덕수는 조원진의 졸개. JG. 네. 그러고 보면 집회나 시위, 하여튼 이벤트에 늘 나타났던 거 보면은 네. 일종의 행동대장, 선봉장 같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강덕수 후보가 쓴 글은 정말 찾기가 힘들었는데 간신히 어떻게 찾아보니까 지방분권 개헌은 고려 연방제로 가기 위한 음모다 라고 주장하며 네. 평창 올림픽을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야? 네. 지금 그 세계의 구가 전혀 호응이 안 되고 있지 않나요? 고려 연방제,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 네, 지방분권은 애국당의 레토릭을 네, 따로 생각해야 돼요. 지방분권 개헌은 고려 연방제로 간다. 예, 그 바른미래당의 네. 김영기 후 그 시장 후보가 매우 싫어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공약 보겠습니다. 아이고. 미군 부대를 옮기고 싶어요. 와. 소음의 진짜 원천은 헬기장이다. 네. 그래서 헬기장을 옮기자 어디로? 압산 정상부로. 참고로 강덕수 후보는 이 압산 정상을 되게 좋아합니다. 자, 헬기장을 압산 정상부로 옮겨요. 그 다음에? 여기 기억해 주세요. 물론 그러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단 뭐 그리고 축제성 행사 축소 같은 것도 있고요. 신천대로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호텔 같은 위락시설을 유치하겠다. 압산 정상에서부터 골짜기로 내려오는 짚라인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근데 압산 정상부에는 아까 헬기장을 미군 헬기장을 옮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압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도 만들겠다고 합니다. 아, 그럼 환승할인 되나요? 짚라인에서 패러글라이딩으로? 아니요, 이제 헬기에서 내린 다음에 패러글라이딩으로 딴 데를 가거나 짚라인으로 내려오거나. 그렇죠. 예. 대구 압산이 잘못하면 이렇게 패러글라이딩의 착륙을 고속도로에 해야 될 지도를 보면 아니, 그것도 그래요? 문제인데요. 일단 지금 공약을 다 보면요. 네. 압산 정상에는 일단 미군 헬기장이 가고요. 짚라인이 들어오고. 짚라인 네이 들어가고요. 패러글라이딩 할 수 있게 되고. 활공장이 들어가고 세 개가 어떻게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환승하는 거죠, 거기서. 그렇죠. 네.
그 이상입니다. 동대구역 근처로 네.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많은 남구민들이 이렇게 날다람쥐처럼 그렇죠. 갔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구까지 헬기 타고 간 다음에 거기 압산에서 패러글라이딩으로 환승해가지고 그걸 미국까지 가면 되죠. 아니 그리고 네. 미군 부대는 좀 나중에 협의해서 옮기겠다고 했는데 헬기장이 압산 정상에 있는데 네. 그럼 그 미군 부대도 압산 정상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압산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 몰랐던 답들이 최길갈 후보의 유튜브에 나와 있다고. 다시 보고 와. 통과하시라고요. 20분 보기 싫어. 그래, 미군 부대 한 방에 옮겨버릴 비책을 안 받잖아요. 무소속. 무소속 단일화 후보입니다. 오. 권태형 58세 남자 무직. 누끼리. 아, 했대요. 아내와. 네. 깜짝 놀랐어요. 손이상 선생님도. 왜? 닮았어? 닮았나? 어, 진짜. 모르겠네. 원래 아저씨들은 다 웃을 때 눈이 없잖아. 영주생 안동고 경북대 병장 만기. 32세 행시 합격했습니다. 대구 남구 부구청장까지 대구 남구 부구청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윤세민은 발음을 자주 하게 해줘요. 시옷도 안 되고. 네. 아우, 심심해요. 한 30명씩 하다가 3명 하려니까 너무 심심해요. 대구 상수도 사업장 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네. 재산은 14억. 4월 24일 단수 추천에 반발하며 자유한국당을 탈당했습니다. 음흠. 공약에 큰 게 있고 아기자기한 게 있습니다. 네. 캠프워크의 도서관 남구 재개발 등이 큰 공약인데 이건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 인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행 중인 것들에 대한 공약. 네. 네. 주워먹기. 아기자기한 공약 중에 특이한 거는 3D 횡단보도와 옐로우 카펫입니다. 3D 횡단보도는 아이슬란드에서 처음 나왔고 현재 대구대 안에 있는 건데 네. 횡단보도를 트리가트로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그리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이 많이 있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그 도로 위에 횡단보도 그 석이 하얀 석이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뛰지 못하게 직전에. 아니요. 차가 약간 앞으로 갈 때 뭐가 도로 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겁이 나서 속도를 줄이겠군요. 네네. 좋네요. 그런 효과가 있고 옐로우 카펫은 횡단보도 진입부를 전부 다 노랗게 칠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럼 아니, 그건 압니다. 그건 아이들용이죠. 네. 네. 그거를 하겠다고 합니다. 야, 그게 3D면 되게 마인크래프트 같겠다. 네네. 저는 쌓고 싶고 이렇게 계속 저 지금 보고 있는데 진짜 초현실적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멋지겠는데요? 확실히 운전자 입장에서 약간 위화감 느낄 것 같죠. 네. 네. 저도 사진 보고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네. 네. 이거밖에 안 썼네요. 이거 신나서 얘기해 보니까. 아, 네. 이게 끝일 네. 거예요. 네, 나머지 공약들은 굉장히 눈에 띄게 모호합니다. 혹은 이미 하고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이 공약 한 방이면 자유한국당 경선을 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돼서 속상했나 봅니다. 네. 무소속 후보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북구로 가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이헌태 55세 남자 명덕초 시민중 성광고 연대 경영 본인 근시로 인한 전시근로역 장남 병장 만기 매일신문 기자였습니다. 정치부 차장 국회팀장 청와대 출입기자 매일신문에서 나와서 코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 들어갑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건너가요? 외통부사나 재외동포재단이 쓰지 않는 건물을 사서 지은 고려인 독거노인 양로원 건립 사업을 주도합니다. 이곳의 이름이 아리랑 요양원. 이곳의 초대 원장입니다. 민주당 김중권 고문의 보좌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21세기 초반부터 정치권의 문을 계속 두드려 왔습니다만 지난번에 처음 당선된 초선의 새정치연합 구의회 의원입니다. 블로그에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전화번호를 공개한 후보들이 많거든요. 전화번호 공개된 후보 되게 많아요. 공보에도 적혀있고. 심지어 시의원, 구의원들은 상당수 그 동네의 조례상 의무적으로 전화번호를 공개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 그거 다 등록해놓고 게임 초대 보낼까? 그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럼 하트 하나씩 주잖아요, 초대 보내면. 그건 그래요. 유권자입니다. 하트 점. 어우, 정치하기 힘들어. 아, 후보 괴롭히기 미안해서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칠성시장과 대현동을 연결하는 다리를 짓고 싶어 한다는데 다리 이름은 세븐스타 브릿지. 칠성시장과 대현동을 연결하는 세븐스타 브릿지. 네, 이 댄스 거리 같네요. 칠성다리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칠성교.
나무 나누기와 청소 봉사하는 사진들을 계속 봤는데요. 계속해서 같은 등산화를 신고 있는데 답답해 미칠 뻔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백광식 58세 남자입니다. 의성군 봉양면생이고요. 직업은 지방정무직, 예, 가로 열고 북구청장이라고 해놨고요. 예, 재산은 약 4억 6천, 전과 없고 육군 중위 전역,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네. 중위? 예. 중위 전역. 예, 중위 전역. 봉양중 능인고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6회 행시 출신입니다. 전 남구 수성구 북구의 부구청장이니까 골고루 돌아다녔고요. 그러네요. 2014년에 새누리당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 당선이 되는 재선 도전 후보입니다. 요즘 그 우리 당 대표님 홍 대표님 내려오면 지역의 모든 후보들 도망가기 바쁘거든요. 지금 네. 기사 계속 나오죠. 아, 네. 어디 갔니? 이러면서 대표 가면 모든 후보들이 다른 일정 잡는다고. 부산에 내려갔는데 우리 서병수 후보 사상구로 도망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상구 가서 하고 막. 근데 하지만 백광식 후보만큼은 순정합니다. 홍 대표의 방문에 대해 언제 누구라도 정당 대표가 북구에서 내려와 춤추고 간 적이 있었냐 하면서 우리 주민들과 여흥을 즐기고 함께 망가지고 춤추고 노래하며 시간을 함께 한 적이 있었던가 하면서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진을 또 올려놔요. 지금 홍준표 대표하고 같이 놀아주는 후보들은 다 대구에밖에 없어요. 네네. 예. 그럴 거면 최애남 후보의 댄스거리에서 노시면 좋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예, 호불호가 강한 성향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북구 사람들과 함께한 서민의 풍모만큼은 진전성이 있다며 홍준표 대표에 대한 순정을 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 힘들다는 친홍파 아니에요 이것이. 예, 그러니까요. 예. 공약 볼게요. 안경 선배 김은정 선수가 쓴 안경테가 대구에서 생산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걸로 유명해졌잖아요. 예, 대구가 원래 전통적인 광학산업 밀집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최대예요. 예, 안경산업. 예, 이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고요. 대구 3대 고분군 중에 하나인 구암동 고분군을 국가사정문화재로 지정하겠다랍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하도 궁금해서 3대 고분군을 검색해서 넣어봤습니다. 네. 일단 백종원의 3대 천왕이 자꾸 검색돼서 귀찮고요. 온 동네에 3대 고분군이 되게 많아요. 김해의 3대 고분군, 고령의 3대 고분군.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게 많다는 거죠. 네. 네. 또 함안 3대 고분군이 특히 유명합니다. 고분고분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끝. 선사 유족에 대해서는 달서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구암동 고분군은 이미 체험특구, 고대 역사문화 체험특구로 지정이 됐는데요? 근데 이걸 이제 국가사적으로 아예 지정하겠다고 하나 더 레벨업 하겠다는 뜻인가 봐요. 바른미래당 후보 보시죠. 바른미래당. 구본항 61세 남자. 능인고 대구대 사범대 영남대 행정대학원 졸업.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교육정책위원장. 배우자 명의로 우체국 보험을 8개 들어놓은 게 눈에 띕니다. 이거는 배우자는 본인을 상대로 들어놓은 보험이 없습니다. 오싹. 뒤통수 조심. 모닝커피를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역대 조선의 왕들은 다 모닝커피 마시다 갔습니다. 네. 서중현 후보만큼은 아니어도 구본항 후보 역시 상당한 그 출마 중독자입니다. 네. 95년부터 모든 지선과 18대, 19대 총선에 출전해 총 8전 2승. 19대 총선에 출마할 때 7전 8기의 정신을 말했는데 벌써 9전이네요. 자민련,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합이 하나씩 있고 나머지 넷은 무소속입니다. 정말 쿠션 많이 탔네요. 네. 3공단, 검단들, 삼성창조캠퍼스 경북대를 연기 개발해 산업벨트를 만들겠다고 하고요. 경북 농업기술원 이전터도 개발하겠다고 하는 감히 금 같은 시간에 벨트 얘기를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네, 왜냐면은 공약을 봤는데 별게 없거든. 네, 네. 개발형 후보죠. 가토 벨트도 아니고. 그런 네 뭐라고요? 내가 가토 벨트 형성하겠다면 내가 소개해 드립니다. 가토 벨트 모션이 왜 그래요? 아니요. 가토 벨트인데 왜 착착대는 거. 그건 채찍이고요. 가토벨트는 입는 겁니다. 아니, 왜 그 액션 영화 보면 고정용이에요. 그 가토벨트 살상무기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저 그거 예, 말씀하신 거 맞아요. 나는 캣거를 생각했죠. 멜빵이 아니고요. 아 근데 제가 경북 농업기술원은 잠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구 농업기술원 주변에 54단이 있거든요. 네. 네. 우리의 개발형 후보 구본항 후보는 이 54단도 내쫓고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한번 내쫓겨가지고 지금 글로 간 건데. 예. 54단 지문미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1대1입니다. 수성구청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남칠우 58세 남자 동촌초 영신중 경북고 각막 반흔으로 인한 전시 근로역 81년 집시법 사면 복권 94년 법정소동 상해 협박 15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 100-150만원 공선법 300만원 첫 번째 건은 바로 사면이 써있는데 네 개의 범죄가 써있고 끝에 사면하고 써있는데 그중에 뭐가 사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8월 15일날 광복절에요? 네. 법정소도 상해 협박은 법정에서 그 재판받다가 난동피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법정소동을 상해 협박으로 끝맺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위에 집시법이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뭐 이런 것은 민주주의를 반하는 행동입니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근데 그건 81년이고 이건 94년이라서 알기 어렵습니다. TK민주당과 PK민주당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아마도 득표율일 겁니다. 부산에서 꾸준히 민주당 깃발 들고 출마하는 사람들은 당선될 수도 있겠다 하면서 20년을 부딪힐 수 있어요. 왜? 40%는 받으니까 잘하면. TK민주당은 5%나 받을까 말까. 20% 받으면 대잔치가 나기 때문에 하겠다는 사람도 거의 없죠. 그중에서도 대구 수성 민주당 지역구 사무실은 지난 수십 년간 지역민들에게 있어서 마치 빠진 꼬아도 같아서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좀 있는데 나 거기 다닌다고 어디 가서 말하지는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하고 열린우리당 대구 선대위원장도 하지만 출마는 다 감추고 꾸준히 무소속으로만 해온 닌자처럼 움직이고 그 수도 매우 적은 TK민주당 지역 정치인의 전형입니다. 2012년에 드디어 무소속을 벗고 통합민주당 라임 그린 자켓을 입으면서 정체를 드러내 범야권 단일 민주통합당 기호 2번 남치루가 여러분의 한과 응어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수성구의 큰 아들에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수성구민은 그에게 맡기지 않았고 한과 응어리는 6년을 더 갔습니다. 남치루 후보는 지선에 처음으로 출마했고 1번으로도 처음 출마했습니다. 2군사, 5군수사, 방공포병교 등을 모두 바깥으로 옮겨버리겠다. 북구하고 비슷하네요. 패션 소품으로도 쓸 수 있는 호신용 호루라기를 무료 제작 보급하겠다. 는 공약 정도 눈에 띄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패션 소품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만들어야죠. 귀고리, 일단. 귀고리처럼 하면 안 되나? 근데 그럼 그 갑자기 빼. 귀를 찍고. 그럼 자석형이어야 되는데 네네. 어른이 자석형 귀걸이 하면 이상하잖아요. 자유한국당 김대권 56세 남자 육군 병장 만기 개명대 법학과 1996년에 지방고등고시 1기에 합격을 해서 공무원을 시작을 했는데요. 전 수성구 부구청장이었습니다. 지금 이태훈 현 구청장과 경선 과정에서 누르고 올라왔습니다. 아, 예, 신임 네. 가산점 20%를 받았거든요. 보스를 배웠어요. 네. 네. 이 수성구가 잘 아시다시피 대구의 뭐 강남이라고 불리고 뭐 모든 그 뭐죠? 사교육의 메카 메디나 네 그리고 뭐 문화 미술관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네. 집중이 돼 있는 곳이다 보니까 예. 실제로 당선보다 더 힘든 게 이 수성구 경선 통과입니다. 그렇죠. 한국 양궁 네 그래서일까요? 굉장히 정보가 없습니다. 힘을 다 써가지고 그리고 정보를 줄 힘이 없구나. 없는 게 낫다라고 판단했나 봐요. 블로그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 약한 학력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그냥 개명대까지밖에 안 나와요. 예, 수성구에는 지금 간송미술관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들어올 예정인데 이걸 더 잘하겠다라는 공약입니다.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후보들한테 얘기해야죠. 내가 모르는 걸 좀 말해봐라. 들어왔을 때 청소를 해주나? 예, 네, 그래서 그냥 간송미술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삼덕동 대구미술관 옆에 7,000평 부지에 들어서요. 네. 예, 수성 알파시티의 여러 호재 중에 하나임이 분명하다며, 예, 부동산 광고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아, 부동산 광고, 그, 이렇게, 저 멋있는 건물들 있고, 이렇게 예. 길에 펭귄들 걷고 있는. 예. 네. 아니, 그, 근데, 이거, 저기, 뭐야, 후보들 공약 검색하다 보면은, 부동산 블로그가 많이 걸려요. 예. 맞아요. 심지어 어떤 후보들은 그 부동산에 있는 블로그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갖다 쓴 후보들도 꽤 됩니다. 지역에 그러니까 들어가면. 공약에서 어디 개발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부동산 블로그에서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왜 대형 중개업자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후보들이 좀 있어요, 보면. 그럼요. 지역에 가면 부동산 업자들이 꽤 선거운동원으로도 많이 동원이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지역 언론 사주와도 관계가 있고요. 보통 그런 식의 삼각기예요. 공기청정기 렌탈비를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렌탈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원비를 주겠다는 건 사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성구 그 범어동에 어린이회관이 있어요. 1985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100원만 내면 탈 수 있는 꼬마기차로 유명한 텐데요. 네. 예, 전혀 리모델링을 안 해서 오히려 전 그게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공포의 꼬마기차. 그래서 이렇게 어항에 악어가 그대로 있는데 그 악어가 계속 살고 있어요. 와, 라이브 악어요? 예, 진짜요. 와, 근데 걔네들 원래 자극 없으면 오래 산대요. 그래서 오히려 리모델링을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악어 입장에선 그렇겠죠. 악어뿐만 아니라 그게 80년대 풍의 그대로 어린이회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왜 지금 서울의 망우리의 용마공원도 그대로 폐쇄해서 리모델링도 안 하니까 사진 촬영 장소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디어를 드리면 리모델링 하지 마라. 그냥 있는 걸 관리를 좀 잘하면 네, 어떨까. 그래서 그거 자체를 되게 추억놀이하기도 좋거든요. 어쨌든 네. 이거를 어린이 재능 상담센터로 전환한다는데 딱히 좋은 아이디어 같진 않습니다. 악어는 어쩌고요. 네. 열반했는데. 네. 도시철도 3호선 연장 공약도 있고요. 네. 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인 예금이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1,000원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옴니페리어스니스는 이미 이게 트위터에서 얘기해 주신 금융계좌 금융기관 전계가 일괄 전계좌 일괄 조회 때문에 나온 분명히 제일은행 시절에 개설에 딱 까먹은 계좌가 아니겠느냐. 아, 그 엄지손가락 로고요. 그렇죠. 엄지손가락 이렇게 내 엄지처럼 돼 있는데 제가 이게 꺾이질 않거든요. 개설하면 예. 왜 커피 쿠폰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막 스타벅스 같은 거 주고? 외국계 제일은행 시절에 수복 없었어요. 이번 기회에 찾은 계좌. 1,000원 찾아가시고요, 후보. 달서구청장 후보들 만나보시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김태용, 56세 남자. 포털에 김태용을 치면 후보가 딱 뜨는데요. 옆에 가족 탕웨이라고 나오는데 김태용 후보자의 가족이 아닙니다. 예, 지구촌 이웃이긴 하죠. 분당대. 의성생. 경북대 중문과. 본인 장남 병장 만기 차남 입영 대상. 코리아 헤럴드 내외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지난 대선 이전에는 정치활동 기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동네 얘기. 달서구 진천동에는 정말 큰 원시인이 하나 누워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선사유적 공원 때문인데요. 그것 때문에 공원 350m 앞에 있는 교통표지판 위에는 원시인이 망치들고 앉아있고 표지판이 찌그러져 있죠. 아, 저 그거 짤에서 봤어요. 여러분이 보시던 짤, 그게 바로 이 달서구에 있는 겁니다. 괜찮던데요? 옆 간판 형태로 200m, 100m, 10m 앞마다 원시인이 점점 앞으로 나오면서 손을 흔드는 표지판도 유명하죠. 그 주인공이 바로 진천교회 앞 녹지에 있는 가로 20m, 높이 6m의 거대한 조형물. 이름은 2만 년의 역사가 잠든 곳입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누워있는 20m by 6m의 원시인 절반인데요. 볼거리라는 것은 완전 분명하고요. 그렇죠. 싫어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아, 이건 넘어진 모아이 석산 같기도 하고요. 네. 민원 내용을 보면 너무 크다. 못생겼다. 보기 싫다. 이거 보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주민 사생활 침해. 그 결정적인 건요. 가게를 가린다. 등등 많습니다. 김태용 후보는 이 문제를 지적했고 한국당의 이태원 후보는 덕분에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좀 팽팽한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반면에 김태용 후보가 지금 내건 개성공단 안에 제2성소공단을 만들어서 섬유와 섬유기계업체들의 생산시설을 개성에 만들겠다는 공약은 한국당 후보에게 비판을 받고 있더군요. 달서구의 TV토론에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유한국당 후보 보시죠. 자유한국당 이태훈 61세 남자고요. 의성 출신입니다. 의성 출신이 되게 많네요, 이번에. 그러네요. 예. 직업은 달서 구청장이고요.
예, 재산은 약 3억 7천, 육군 병장 만기입니다. 내당초 경북대 사대부 중 경북대 사대부고 영남대 경영학과 영남대 대학원 행석. 23회 행시 출신이고요. 전 달서구 부구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새누리당으로 달서구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는데요. 최근에 인터뷰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신 뭐 외부 사람들이 오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화 왔어요. 너네 집 앞에 괴물 같은 건 뭐냐고. 그리고 무덤 봉우리가 두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위압적이고 좀 선뜻하기까지 해요. 이거를, 등 쪽으로 보면 무덤 같기도 하죠. 네. 이거를 사실 이제 대구말로 해드리고 싶지만 네. 예, 주무인 1,700명이 이 원신 조형물을 철거해달라는 청원서를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구청 측은 주민들을 좀 계속 설득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난데없는 원신 논란이고요. 그린 카펫 공약이 있습니다. 뭐 말이 이래서 그렇지 공원 녹지화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와룡산과 금호 강변을 연결하는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뭐 여하튼 뭐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달서구청장 후보들 확인하셨고요. 이제 광고를 듣고 군수 한 명, 구청장 한 명 자리를 놓고 싸우는 나머지 후보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XSFM입니다. 가진 게 많아도 되고 적어도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되고 적어도 됩니다. 혼자 살아도 되고 여럿이 살아도 됩니다. 몸이 아파도 되고 안 아파도 됩니다. 여자여도 되고 남자여도 되고 둘 다 아니어도 됩니다. 산을 좋아해도 되고 바다를 좋아해도 됩니다. 고기를 좋아해도 되고 채소만 좋아해도 됩니다. 녹색당은 다 됩니다. 참여와 평화의 정당, 녹색당의 정치 실험. 당신의 만 원이면 됩니다. 보트그린.kr을 들러 더 많은 것들을 알아보세요. 지구에서 가장 큰 정치 공동체, 녹색당. 자체 교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 영어. Perfect 25. 대구 광역시 달성 군수 달성군입니다. 어딜 감히 민주당 후보 없습니다. 예비 후보가 민주당에 있었는데요. 그 후보는 선관위에는 민주당 후보라고 등록을 했는데 막상 민주당 대구시당에는 공천 신청을 안 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저 사람 뭐야 하면서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조성재 65세 남자 직업은 정당인이고요. 재산이 많습니다. 드디어 세 자리 숫자 약 136억. 오. 네, 육군 병장 만기고요. 화원초등학교, 달성초등학교. 재산 빨지. 이거 아시죠? 그 전학 가면 꼭 두 개 다 씁니다. 네, 네. 네, 둘 다 표를 땡겨야 되니까. 그리고 중간에 중고등학교가 붕 뜨고요. 네. 예, 계명대 경영학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영학과 그리고 경북대 경영대학원 졸업, 계명대 정책대학원 수료입니다. 현재 현민개발과 한국비철 대표입니다. 현민개발은 이 부동산 임대업인데요. 북구 그렇죠. 팔달로에 있습니다. 노원동. 부동산만 54억 어치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한국비철은 뭐냐면 폐 배터리에서 전자회로 기판에서 유가금속, 그러니까 돈 되는 금속을 추출해내는 업체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돈의 그 자산을 마련한 것 같아요. 막 네. 수출 뭐 상도 받고 이랬더라고요. 2010년에 한나라당으로 달성군 군의원에 낙선. 2014년에 새누리당으로 대구 광역시 시의원에 당선됩니다. 블로그에 좀 돈을 드렸어요. 삶의 역정이 굉장히 구구절절합니다. 초등, 중등 졸업 후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진학은 못했다라고 근데 하지만 독학 공부로 이어져서
아들만큼은 이비인후과 의사와 회계사로 키워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농축산인들이 애정한 스토리죠. 자기는 농사도 지어봤고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 되게 잘했는데 어쩔 수 없이 아버님하고 뭐 어머님 따라서 농사 지었다. 그리고 자식 농사도 잘 지어봤다. 이제는 뭘 짓겠다? 달성군 농사를 잘 짓겠다고 하는군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농사를 잘 짓겠다 하면서 개발 제한 구역을 풀겠다. 아, 역시, 역시, 예. 역시. 왜냐면 지금 달성군 땅이 엄청 많은데요. 그거 풀면 본인도 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보험 예금 35억, 채권 40억에 빚이 17억이거든요. 예. 정말 그 말 그대로 living large. 예. 크게 사는 사람이에요. 빚도 네. 많고 재산도 많고. 네, 예. 그러네요. 역시 논보다는 택지죠. 네, 예, 그리고 대구 대구 산업선, 그러니까 산업선의 조기 건설 공약이 있는데요. 서대구 KTX역을 만든대요. 그래서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대는 무소속 후보입니다. 무소속 김문오 69세 남자 현 달성 군수고 3선에 도전합니다. 으흠. 화원초 경상중 경대 사대부고 경북대 이병 가사사정으로 전역했습니다. 무소속으로 당선됐다가 새누리당에 들어갔다가 공탈하고 4월 26일 탈당했습니다. 공탈. 네. 대구 MBC 기자로 시작해가지고 대구 MBC 보도국장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으흠. 재산은 33억 많은 편인데 상대에 비하면 쩔이네요. 네. 2010년에는 선거를 했는데 2014년 재선 때는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광역시의 무투표요? 네. 이 선거 기록에 보면은 무투표는 뒤에 그 득표율 퍼센테이지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이번에 법에 보장된 3선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교체 지수라는 얼토당토하는 잣대로 공천 탈락시켰다고 하면서 탈당했습니다. 그렇죠. 네, 3선. 말없이 탈당하면 이상하거든. 어색하고. 3선을 못하게 하진 않았죠. 그냥 공천을 안 시킨 거죠. 그렇습니다. 네. 나왔잖아요? 네. 재임 기간에 의회와 마찰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기초의 투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고편. 두 번 나오는 후보입니다. 프리뷰야. 선거송을 직접 작사해서 화제입니다. 앞으로 각종 단체나 모임에서 요구를 해오면 가사를 지어드리겠다고 합니다. 아, 작사가요? 네, 이것도 공약인가 봐요. 작사! 네, 군수가 가사를 지어줍니다. 공공작사. 네, 이런저런 센터 짓고 별다른 공약은 없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후보는 무소속이었습니다. 아, 기초단체 후보들 만나보셨고요. 교육감 3파전입니다. 어느 한쪽은 단일화가 안 됐네요. 대구광역시 교육감. 대구시 교육감 우동기 전 교육감이 3선 도전을 포기하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예전에 자살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영향을 받았다. 아. 그리고 창문에다가 창틀을 만들면 안 뛰어내린다. 뭐 이런. 네, 그거 엄청. 예. 네. 그러니까 학생들을 그 학교를 개사보듯 하는. 네. 마인드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무주공산이 됐고요. 그래서 진보진영에서 2명, 그 보수진영에서 단독 후보의 구도가 짜여져 있습니다. 2018년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어서 가장 늦게 스타트를 했고요. 그래서 모든 후보가 중학교 무상급식 공약입니다. 이건 생략할 거예요. 네. 예. 김사열, 61세 남자, 의성생입니다.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아들은 입영 만료입니다. 현재 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교수이고요. 교수.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분자생물학 박사를 했습니다. 이 학이에요. 네. 경북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1순위 선정자, 2014년, 2016년. 두 번이나? 예. 국립대학교에서 이렇게 1순위, 2순위 총장 임용의 어떤 후보자를 올리면 거의 1순위를 뽑는데 박근혜 정권이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2순위가 됐습니다. 학교마다 풍이 다릅니다만은. 네. 이 학 쪽의 교수님이 1순위 되는 경우 참 흔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눈밖에 났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영화 아이 캔 스피크의 김현석 감독의 지지 선언이 있었습니다.
나문희 선생님이 맞아요. 네. 한 역할이 대구의 위안부 맞아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4대 공약 10대 교육 정책 그러니까 4열을 이제 뽑은 말이에요. 아~ 네. 아~ 조금 그래요. 그죠? 교육감인데 10이라고 안 하고 10이라고 하니까 때릴 것 같아요. 기존의 국제중고등학교를 다문화 국제학교로 전환시키겠다. 그리고 대구 교육 현장의 준하는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수공 교육 텃밭이라든가 목공이라든가 손을 만질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시명 학생 농업지원센터 즉 마을과 텃밭을 연결하고 그걸 학생들이 체험하게끔 하겠다라는 네. 이 말 처음 봤습니다. 젠더 교육. 젠더 교육. 그 단어가 안 나왔나요 이제까지? 안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학업 중단 학생 지원 즉 탈학교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하겠다고 해서 준비를 좀 상당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태까지 농축사님이 말해준 교육감 중에서 경학이 제일 좋네요. 매우 진보라고 분류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적 보수. 대구의 교육감 후보들은 진보 쪽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진보가 아니에요. 네. 콜 좋습니다. 네. 강은희, 53세. 저는 이 사람 이 사람인지 몰랐어요. 네. 박근혜 네. 정부 여가부 장관이잖아요. 네. 53세 여자. 장남이 입영 만료이고요. 차남은 육군 병장 만기 효성여고 경북대 4대 물리교육과 전 여성가족부 장관. 19대 국회의원이었고요. 위니텍 대표이사 사장. 위니텍은 통합재난관제센터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해요. 자기가 교사 출신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총 재직 기간은 4년, 4년. 6개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렇게 짧게 하는 교사도 있네요. 하고서는 그냥 바로 바꾼 그러니까 거죠. 뭐 적성이 안 맞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야 돼요. 네. 네. 새누리당 시절에 역사 교과서 개선 특별위 간사였습니다. 내가 그 알실 한 것보다도 교사를 안 했어요. 예.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장관 재직 시절에 한일 위안부 협정을 이끈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등 대구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있고요. 특히 아이캔스피커 아까 모델 이용수 할머니 말씀드렸죠. 화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뇌과학적 두뇌사고 기반교육 시스템 구축. 얼씨구. 이게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되게 얼씨구까지야. 네. 뇌에 맞는 진로 적성에 맞는 학습 코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머리 큰 학생 배려인가요? 그럼 학생들 뇌를 다 살펴보겠다는 건가요? 7과 8분의 7. 두뇌 사고와 학습 아 이거 우생학이야? 네. 네 우생학이죠. IQ랑 뭐 이런 거 하겠다는 그쵸? 뜻인 그쵸? 것 같아요. 줄 세운다? 나는 그냥 뉴에라 후보인 줄 알았죠. 8, 7과 8, 4분의 1. 맞는 모자 씌워주고. 말은 좋아서 뇌 특성에 맞는 진로 탐색과 학습 코칭을 내세우지만. 아, 우생학이에요. 저는 우생학이라기보다는 네. 유사과학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 그것도 네. 우생학이 유사과학이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혈액형 뭐예요? 다들. 네, 물론 이런 후보다 그리고 뭐 뇌 스캔을 해가지고 뭐 전두엽이 어디가 좀 작다 뭐 이런 정도까지도 아닐 것 같아요. 이씨 별자리 안 물어보냐? 진지하게 저는 진짜 진지하게 이것보다 별자리별로 진로 추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바이오 리듬을 불활시킵시다. 뭘 시킨다고? 네. 왜 이렇게 화를 내죠 우리 후보한테? 중학교 무상급식 무상교복이 아닌 착한 교복 공약입니다. 착한 교복. 활동성이 좋은 교복을 구매 비용의 30%를 할인한다라는. 아, 그럼 그 이제까지는 비용의 문제였는데 강은희 후보는 네. 습한 교복 재질의 문제. 습한에다가 구매 비용 30% 할인. 네. 이게 이제는 무상 급식 같은 경우에는 좌우 이념이 아니기 때문에 교복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강은희 후보였습니다. 보수 교육감 후보들의 맞춤형 어쩌고 하는 공약들이 왜 위험하다고 보냐면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맞춰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쭉 깔아놓고 학생이 스스로 맞는 걸 찾아가게 한다는 걸 생각해보진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의심이죠. 누가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분류할 거냐. 네. 그리고 왜 분류를 해야 되냐. 네. 하지만 내가 이 시스템에서 이렇게 보면 딱 알 수 있어. 근데 심지어 분류 있잖아요. 기준이 뇌잖아요. 홍덕률 60세 남자 인천 출신이고요. 부모님이 황해도 피난민 출신입니다. 본인은 병종 전시 근로 고도 근시 때문이고요. 네.
장남은 입영일자 연기 중인데 서른이 가까운다. 인천의 재물포 고등학교 출신이고 네. 서울대학교 사학과 학석박 졸업을 했습니다. 네. 대구대학교 제10대, 11대 총장이고요. 그냥 대구대에서 살았네요, 살았어. 네. 그래서 인천 출신이 이 텃세 강한 대구대학교에서 직선 총장을 두 번이나 한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고들 얘기하지요. 대구대에서 30년을 채웠네요. 네, 전과가 하나 있어요.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이 있는데 2014년에 벌금 1,000만 원. 재단 이사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 변호사 수임비를 교비로 지출하라. 실정법상 하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나왔고 판결문에는 개인 비리가 아니라고 적시했다라고 이렇게 길게 적어놨습니다. 아, 그러니까 학교를 대표해서 네. 학교의 대표가 때려 맞았다. 그 진보 진영의 후보잖아요. 그래서 김살 후보하고 단일화가 안 됐어요. 서로 이제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지금 네네네. 저 우생학 후보가 지금 네. 저쪽은 하나인데. 네. 바른 자세 운동 프로그램 가로 열고 거북목 척추 측만증 예방을 하겠다. 그러니까 몸살림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단기적 공약들이 매력이 있네요. 네, 저는 좀 많이 그래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교육감 출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에이, 근데 바른 자세는 수업 시간을 줄여야죠. 그건 맞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단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저 진짜 미치겠거든요, 요 며칠 사이에. 아니, 의자를 전부 다, 의자를 바꿔주던가. 네. 의자 바꾸면 될 거 아니야! 의자 바꾼다는 공약들도 꽤 있어요, 진보 진영에. 네.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휴교, 단기, 그리고 좀 이렇게 세세합니다. 성면뿐만 아니라 우레탄 트랙이라고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학교가 되게 우레탄 만능주의였죠, 네. 오랫동안. 안전 종합 대책 및 수립. 과 매뉴얼을 보급하겠다. 그리고 현장 체험 학습비와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과 무상급식, 무상교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문제 전담부를 설치해서 교육청 내에 노동특보제를 그러니까 노동특보를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마 다 좋아할 것 같아요. 학교가 곤란한 문제는 교육청이 가서 다이렉트로 해결하겠다. 학교폭력 문제라든가 학부모들과의 어떤 갈등 좋네요. 문제라든가 이거는 그냥 빠져라. 교육청이 중재하겠다. 이런 정도의 공약이 나오는데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장학사 같은 양반들이 평상시에 나오지 말고 맞아요. 학교폭력 문제 큰 거 있을 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학교의 권한은 어느 정도 뺏어가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막 온다고 해서 막 그 무슨 플래카드 걸고 이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와가지고 폭력 문제 있는 학생들 중재 자리에 이렇게 방에 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마음에 싹 보여주고 나 이 학교 사람 아니다 이러면서 중재해주고 네 그거 좋겠네요. 네 이 정도입니다. 네 교육감 보셨고요. 기초기에 돌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기초의회 투어. 네, 대도시로 올라가면서 기초의회 투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왜요? 점점 웃음이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살벌해요. 네, 이번 기초의회 투어는 웃음이 없습니다. 네. 2017년의 일입니다. 달성군 의회에서 군의 예산을 대폭 삭감합니다. 왜요? 6,610억 원의 예산 중 95건 253억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역대 최대 예산 삭감입니다. 이에 대한 지방제 평가는 지선 전에 현 군수의 발목 잡기라는 평가입니다. 아, 의회가 이번 군수 재선 못하게 하기로 마음 먹었다. 네, 그런 지방지들의 평가가 있는데, 뭐, 현 군수가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고, 지방지의 특성을 생각해보면은, 어느 시각으로. 어느 정도 믿을지 알 수 없죠. 네, 어느 시각으로 봐야 할지는 판단하기 어렵기 합니다. 당연히 군과 의회의 사이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언론에서 군민 200여 명이라고 뭉뚱그려 표현하는데요. 실체는 남부지역발전협의회라는 단체가 군의회를 규탄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군수 쪽 단체네요. 근데 또 이제 군민 입장에서는 이해도 되는 게 달성군에 쓰이는 예산을 삭감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군 여기저기에 군의원 실명을 거론하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사퇴해라. 뭐 달성군 발목을 잡는 너희가 의원이냐.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이에 군 의회는 이 데모가 관제 데모로 의심된다고 하고. 그죠. 군제 데모가다. 네. 의원 전원이 남부지역발전협의회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방송을 하면서 느끼게 됐죠. 정말 판사는 힘든 직업이다. 네. 내 아들이면 안 시켜요. 판사 며느리를 얻지. 이걸 내가 어떻게 판결을 해? 그죠. 이게 사실 그리고 남부지역발전협의회라는 단체명은 제가 많이 찾아서 안 거예요. 왜냐면은 거의 모든 언론에서는 군민을 상대로
아, 그렇게 프레임을 짜는군요. 교묘하죠. 네. 국민이 아닌 건 아니에요? 국민이에요. 네. 그리고 뭐, 국민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 잘 찾아보면 이게 남부지역발전협의회라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한편 이 현수막은 여러 단체의 이름으로 걸렸어요. 네. 이 군 안에. 근데 이 남부지역발전협의회가 여러 단체들의 모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단체 회원들은, 네. 우리는 이런 현수막 안 걸었다라고 하면서 직접 나서서 철거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와우.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 흥미롭네요. 네, 현재 달성군 자유한국당 후보도, 네. 의회 의원 출신이죠? 네네. 네, 결과적으로는 일단 그런 그림입니다. 아, 자유한국당 후보는 의회를 대표해서 나왔고, 네. 군수는 무소속 후보는 자기를 대표해서 나왔다. 그렇죠. 군을 대표해서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아까 제가 달성군수 말씀드리면서, 교체지수 때문에 공천을 못 받아서 달성군수, 현군수, 김문우군수가 굉장히 불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전 지역을 전부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이 김문우군수 측의 주장은, 네. 교체지수가 달성군에만 적용이 됐다, 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하. 네. 이게 이제 그, 민주주의는, 권력 쟁취를 위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표를 얻는 행위이고, 사람들에게 표를 얻어서 권력을 쟁취하면 대표성을 확보하게 된단 말이죠. 아, 참,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네요. 어떤 거요? 달성군 의회는 전원 자유한국당입니다. 네. 알아요. 부담스럽지 않은데요? 아이고, 깜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순서가 뒤집히기도 하는 거죠. 대표성을 확보해야 권력을 쟁취하기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없는 대표성을 만들기도 한다는 얘기.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언론인도 하고, 의회도 하고, 군민들도 하고, 시민들도 다 하는 일이라는 건데, 네. 거기에서 보통 거짓말들이 섞여 들어온단 말이죠. 예, 그 전략들을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우리 뭐, 시단이나 군단, 구단위에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청취자들 중에 군에 사는 게, 군에 사시는 분들 되게 많다는 거, 우리 지금 이번에 제보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 플래카드의 내용 이전에 플래카드 밑에 써 있는 단체 이름이 있거든요. 그거 유심히 지켜보시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의심은. 네. 네. 되게 조그맣게 축소된 함의하는 게 많은 사건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네. 중앙일보에서 재밌는 서비스를 열었죠. 네, 이게 한동안 화제가 되고 제보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기초의회가 돈을 얼마나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네. 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안내 없이 돈 쓴 것만 얘기해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지적도 있고요. 그건 이제 일단 그 군의원, 구의원, 시의원들이 일단 억울할 거고요. 네, 네. 일단 가장 큰 의견은 지역 내 맛집을 찾는 데 유용하다는 겁니다. 네, 제 물론 주변 지인들은 다 편향성이 있어요. 예, 그 딱 두 가지 메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소 아니면 회. 네. 네. 아니요. 근데 뭐 백반집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그 저 뭐냐 그 구의회 의장이 네. 떡볶이집을 자주 갈 수는 없잖아요. 제일 맛있는 데 거기라고 해서. 그 의회에 일단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서비스가 오픈된 주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대구만 특별히 한동네식 업무 추진비를 가장 많이 결제한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동구와 서구는 밝히지 않았어요. 네. 네. 그리고 중구는 의원이 7명입니다. 7명에서 돌복집에서 600만 원을 썼습니다. 돌복집? 네. 네. 인당 85만 원 정도입니다. 남구 9명입니다. 매일마트. 왜 시장을 보고 그래? 그냥 다과만 샀나 봐요. 믹스커피를 그냥 천봉지씩 산 거 아니야? 인당 65만 원 선이고요. 네. 북구의 경우는 20명입니다. 네. 동백섬이라는 곳에서 1100만 원. 네. 아이고야. 네. 인당으로 나누면 55만원. 동백성, 횟집 같은데? 네. 4년 동안 1100만원. 네, 대구에서 가장 낮습니다.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인당으로 나누면 가장 네, 그렇죠. 낮아요. 네. 20명이서 4년. 수성구, 역시 20명입니다. 한우촌 생갈비. 그렇죠. 1300만원. 많이 네. 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인당으로 나누면 65만원 선입니다. 네. 달서구, 24명. 많죠? 국일 생갈비. 2300만원. 인당으로 나누면 95만원. 그렇죠. 이게 양념갈비보다 생갈비가 비싸죠? 네. 앞서 말씀드린 달성군입니다. 8명이에요. 달성 축산물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네. 여기서 1200만원. 8명이? 예, 네. 인당 150만원. 많이 먹었습니다. 다른 곳의 2배 정도입니다. 대식가들입니다. 네. 네. 이 그 7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요? 네. 8명인가? 네. 서로 치네요. 네. 다 같은 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저 읍단위의 이제 시가에서 그 비싼 한우 파는 집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관광객들만 좋아할 것 같은데 네. 동네 청년회장 이런 사람이 오면 공짜소가 막 나와요. 이게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미래를 위한 되게 중요한 투자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도축이나 그 유통업자들, 소매업자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사 먹는 건 유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 먹으면 사람들이 다 오거든요. 제보가 하나 왔었는데요. 뭡니까? 네, 이거는 부산에 관한 제보예요. 네. 부산 동래구의 경우에는 네. 대걸집에서 1,400만 원 정도를 썼어요. 근데 이 대걸집, 대걸갈비 이곳을 어떤 분이 찾아봤어요. 이 대걸집 같은 경우에는 백홍두라는 분이 사장이에요. 백홍두. 네, 네, 백홍두라는 사람이 사장인데 이번에 의회 동래구 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했어요. 그렇습니다. 인맥이라는 게 이런 식입니다. 아, 그럼요. 네, 네, 네. 사실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저 같은 성격으로는 절대 그 구의원 같은 거 못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버텨? 다 이러고만 사는데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그냥 의원들이 많이 먹었다고 싫어하실 게 아니라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네 대구광역시 편 마칩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으로 올라갑니다. 살아남읍시다. 이번 주 저는 많아지고 두 분은 계속 그대로 마지막 후 계속 인천을 들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물론 수도권에서 제일 치열합니다 이곳이. 예, 내일 인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명 노동자 불러갑니다. 어떤 분이 저는 노동자 아니고 자본가 아니냐고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사장 제도의 네. 셀프 고용 상태. 저도 힘들어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 네, 뵙겠습니다. 참. 예. 왜요? 끝까지 듣지 않으시는 분이 많다는 거 압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내일 이 시간에는 인천광역시의 시장, 구청장과 군수, 교육감 후보의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